반갑습니다. 192번 문제, 뭐 전형적인 문제죠. 공통된 부분을 치환하는 거. 그래서 이 식이 fx인데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때 k값과 이때 완전제곱식의 인수 fx의 식을 구하려고 친구 같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제 문제에서 많이 풀었죠. 두 수의 합이 같은 높이의 문구라고 했지. 4 더하기 6은 10, 2 더하기 8은 10. 그래서 이 둘이 묶으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묶어볼까요? x 플러스, 잘 쫓아와 우리 친구. x 플러스 8. 그 다음에 x 플러스 4는 x 플러스 6과 묶어서 공통된 부분을 치환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fx였죠, 우리 친구. fx. 우리 친구.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6.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4.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러면 우리가 치환을 하면 뭐냐? x제곱 플러스 10x, x제곱 플러스 10x로 치환하면 a로 치환할까? a라고 치환하면 a 플러스 16, a 플러스 24니까 16 곱하기 24 숫자 커지지. 물론 이렇게 해도 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자, 우리 친구. 숫자 커지면 실수할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전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6을 a로 치환하게. 그러면 우리 친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a이고, 그렇죠? 여기는 a에다가, 그렇지, 16에다 몇을 더 넣으면 돼? 8을 더 넣으면 되겠지. 그럼 숫자 좀 작아져서 이뻐지잖아. 그래, 안 그렇지, 친구? 이게 하나의 팁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k인데 이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이게 인수분해되면 fx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한다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 1차식의 절반 이게 4지. 그래, 안 놓치고. 그래서 a 플러스 4의 제곱, 그렇죠? 그럼 8a 플러스 16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완전 제곱식 1차식의 절반, 8의 절반 4, 4, 4, 16. 죄송합니다. 16. 이걸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이니까 이 k값이 얼마나 돼? 16이 되겠죠? k값이 얼마나 된다고? 16이 되겠지. 됐습니까? k값은 16. 됐죠? 그걸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이니까 k가 16이 되어야 완전제곱식이 되지. 그럼 이것을 다시 풀이할까? a가 뭔데, 우리 친구? 그렇죠? a가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6에다 4 더하니까 플러스 20이죠.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되잖아. 그래서 이놈이 바로 fx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노말했죠, 우리 친구. 이거 하나만 조심하자. 보통 친구들이 이걸 치환했을 거야. 이렇게 치환해도 답은 나와. 하지만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묶어서 뭉텅거리로 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 예.